네, 안녕하세요. 예스본사 인선미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자양동에 있는 단독주택 보러 나왔는데요. 주인 세대도 같이 쓰실 수 있고 새도 놓을 수 있는 2층의 주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이면 도로부터 보여드려야죠. 네, 접할 수 있는 도로 면적 살펴보고 주택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우성대학교와 우성정보대가 있고요. 네. 앞쪽에 지금 보이시는 담은 동강초등학교라는 학교예요. 네, 지금 이렇게 8m 이면도로가 네.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안쪽으로 20m 들어가서 위치해 있는 사도 지분이라고 하죠. 네. 네. 대전 2층 단독주택 매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외관 여기서 한번 둘러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매물 1필지하고 네. 공용 사도 면적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 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내부 마당 모습인데요. 외관은 현재 이렇게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채광은 좀 잡혀있는 그런 단독주택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입구 쪽하고 건물은 남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문이 보여지고 있는 측이 네. 자양동에서는 정남향 측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1층은 주택 원룸 세대가 하나 있고 네. 주인 세대가 있는데 현재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내부 촬영은 하진 않고 네. 건축물 외관만 살펴보고 2층에 원룸이 비어 있어서 그 정도만 살펴보는 정도의 영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주인 세대는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지금 외관에는 뭐 텃밭이라기 하기보다는 작은 뭐 정원?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도시생활에서는 깔끔한 걸 더 위주이기 때문에 바닥이 시멘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거실 창일 것 같은데 네. 네. 방은 투룸이고 욕실 하나 그리고 이제 거실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주택물은 한 번 더 개보수를 하셔가지고 벽돌 쪽으로 새로 이렇게 마감을 하신 거예요. 네. 건축물 수령은 있습니다만 외관상으로는 한번 보수를 하셨기 때문에 신축처럼 깔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난방은 도시가스 개별로 사용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이쯤에서 면적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대지 면적 55평이고요. 네. 연면적 42평으로 되어 있고요. 네. 1층이 이제 24평, 2층은 16평 이렇게 그리고 옆에 창고까지 해서 42평 네. 연면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2층 한번 올라가 보고 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물건들이 나와도 내부를 열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현장 답사 오실 때 미리 스케줄 잡아주시고 오시면 최대한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층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원룸으로 세를 받고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1층 주인 세대 투룸 거주하시면서 각 원룸 세 놓으시고 그렇죠. 네, 수익률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양동에 이런 매물이 많지 않잖아요. 네, 2층은 지금 방수로 말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전면적인 부분인데 양 옆으로 건축물로는 다 채광이 쌓여져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 같은 경우도 2층처럼 바닥 방수를 하셔서 운영 관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이 보이고요. 네. 이렇게 외관만 보여드리는 단독주택 영상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네, 주인분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미팅을 미리 잡아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처음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송대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임대하시기는 걱정 없으실 거고요. 밑에 거주하시면서 하시니까 더 편리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저희가 자양동에 있는 2층 단독주택 보여드렸습니다. 거주하시면서 임대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예스부동산 인선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